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 저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여기 빠르크 바보르 근처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제 운전면허증이 원래 한국에서 예전에 그 아포스티유 공증받아서 온 서류를 원본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적성 검사 때문에 갱신을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그래서 이전 운전면허증은 이제 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12월 가기 전에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가지고서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오면 그냥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쓰면 되긴 하는데, 그냥 한국 갔다 올 시간도 없고 그냥 여기서 직접 발급을 하려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1년짜리가 뭐한 200, 20, 30만 숨 정도 하고, 2년짜리가 250만 숨, 260만 숨 정도, 그리고 이제 3년짜리가 270만 숨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만들어 봐야지 알것 같고, 지금 그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데 가고 있으니까 가서 위치가 어딘지, 어떻게 하는지 다시 또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멀리 돌아서 이제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라이센스라고. 혼땀 어떻게 해서 다니니까 뭐 이거. 여기가 뭐냐면 저기 한국 식당 강남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이름이 서울 식당인가? 저기 앞에 여기 글린가에, 글린가. 글린가에 곧 멜다로드니 바지젤스키에 라빌르다. 여기에 여권 사본하고 운전면허증 원본하고 들어가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싸라마 알라이콤 주시다 브라비나. 좋다. 야, 그거 안 갖고 왔어? 아유, 저 파스포르트. 포토 나도 떠지다? 예. 아, 포토냐? 아, 브라바. 브라바다. 자빌라 안 앞이었지. 이렇게 국제 운전면허증 여기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스캔을 하나 봐. 다그다에다 아크릴샤 란시 다꼬바 니빌러다. 메지나로드네 브라바. 이렇게 국기도 있고. 쟁기 있어? 쟁기 있어? 쟁기 나다다? 니 나다? 오, 쟁기 니 나다. 돈 필요 없대요. 돈 필요 없대. 오, 이게 영어로 된 면허증. 응? 가까이라 진짜? 좋다. 아씨, 옛날에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헤매고 다녔는데. 여기 보니까 국제운전면허증. 이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나 본데. 주소 밑에 있고요. 가능한 나라들. 여기 절차인가? 관련된 법령 기준도 있고. 이렇게. 들이고다 도로가. 운이오 쟁기 문어가. 아. 근데 가격표 1년, 2년, 3년. 1년이 210만 숨. 2년이 240만 숨. 3년이 270만 숨. 270만 숨. 본인이 직접 와야 되네. 사인도 해야 되니까. 저는 273만 숨.
뭐라고? 더 줘. 니가 받아야 될까 말이. 예, 받아야 받아야. 받아야. 주기단체 없거든. 주기단체는 15개 따서. 알리시나. 자. 자, 잠깐 между кем и кем. 자. 어우, 금방 끝났어. 한 15분? 한 15분 만에 운전면허 발급 신청하고 맛있네, 아싸리. 여기 뭐 위치는 제가 나중에 지도로 보여드릴 거고, 돈이 270만 원이니까 한국 돈 한 30만 원 정도? 3년짜리. 앞으로 3년 동안은 운전면허증 걱정 안 하고 잃어버리지 마는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금요일 날 나온다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찾아오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앞으로는 운전하고 다니면 됩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전면허증 만드는 방법,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할게요.